아저씨 우리 차 좋아요? 좋으면은 그냥 서 있어. 뭐해? 저희는 장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차박지로 가는데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지내도 되겠네. 제가 도로 전세냈습니다. 한 대도 못 지나가게 지금 교통라인 막고 신호등 다 돌리고 있어요. 야, 교통경찰 뭐 하는 거야? 지금 신호등 바꿔놓으라고 했는데. 폭망했습니다. 폭망했어요. 장공항이 공사를 하는데 저 앞쪽에도 다 공사 중, 이쪽에도 공사 중. 이래저래 볼 것도 없고 다시 돌려서 오늘 금방 갔잖아요. 오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? 아, 다른 것보다도 이 절벽에 소나무가 딱 가서 붙어 있는 거 봐, 저. 이게 더 대단한 거야, 다른 거보다. 그러니까 이 돌틈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소나무가 기가 막히게 그냥. 자, 갑시다. 주인 왔다, 문 열어라. 자, 저희는 지금 외목마을로 왔습니다. 외목마을 안에 카라반, 모터홈, 차박, 텐트, 오토캠핑, 진짜 다양한 캠핑 장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. 캠핑에 입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곳에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왼쪽 왼편에 화장실도 있고. 자, 이것이 외목마을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 스타일로 봐서는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어라? 아, 빠진 거네, 차가. 뒷바퀴가 들려 있어. 호미파인 걸 못 봤구나. 아니, 너무 웃기다, 저. 뒷바퀴를 딱 들고 있어. 저거 밤에 왔나, 그러면? 아니겠지. 밤에 왔으면 밤에 불렀겠지. 왜 저렇게 빠질 수가 있지? 아,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가다가 걸려 턱에 걸려가지고 그걸 튀어넘겠다고 더 세게 하니까 잘 앉은 거지. 이게 젊으니까 그래. 무모한 도전이지. 이 앞에까지는 난 갔다 와볼까? 그러지. 저 고양이 지키고 있네. 고양이 보러 가야지. 야, 너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. 이거 얘네들 그냥 길고양인데. 어? 야, 왜 남의 집에 침투했냐? 고양이가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가 그 생선하고 다 뒤집어가지고. 저거 가잖아, 한 마리 가잖아. 생선 대가리 물고 가던데. 여기서 골라가지고 생선 대가리 물고 가. 요트 3개 전시관도 있네. 14년도 1월 2일이야. 아, 그러면 뭐 그때도 있었네. 요트 3개 일주? 진짜 모험가다. 아, 여기 이제 뜻이 있겠다. 저거 이름이 새빛 외목이네. 아,
이게 저 뒤에서 찍어야지 이렇게 나오네, 날개를. 아니, 왜 이 설명서를 저기다 안 해놓고 여기다 해놓은 거야? 바쁘시니까. 아, 이따가서 한번 찍어 봅시다. 야, 아까 걔야, 야, 아까 걔. 야, 반갑다. 반가워. 빨리 일어나. 빨리 일어나. 카라반, 모터홈, 오토 캠핑. 이분들은 장박인가 봐. 안 가지. 날도 많이 갔다. 그래? 이게 르노 마스터. 똑같네. 이거 많이 나온다 이들. 우리 캠핑 가면 전시한다고. 여기 비추실 겁니다. 네네네. 네. 이거랑 이거. 장영실 누구 있어? 장영실은 나오거라. 맛있어요? 저는 먹방을 못할 것 같아요. 겨우 만두 3개 떨어졌어.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네. 만두 4개였습니다. 아, 4개였어요? 네. 아, 머리도 나빠요. 어떡하면 좋아. 맛있어요. 근데 김밥 드세요. 못 먹어요, 이제. 여보, 뭐 하시는 거예요? 그것도 동영상이야? 네. 청소하는 거야, 우리 신랑은 한량이라서. 잘 아십니까? 잘 알죠? 진짜야. 캠핑카 바꿔주세요, 좁아 죽겠어. 잘 닦으란 말이야!